Lots of fans will go to the concert pretty early. Like the concert will be start at 5 and they will go up maybe 9 in the morning. Mm. Everyone will be like that. It's a big day. Oh, 일단 여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응원봉이랑 티켓이고요. 기본적으로 슬로건이나 예쁘게 꾸민 부채, 응원 문구를 적은 스케치북, 또 콘서트에서 팬들을 비춰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. 아 진짜 킹 받았던 게 뭐 호시야 너 호랑이야. 뒤 돌아보니까 뻥이야 너 햄찌야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게 막 너무 웃기고 그러더라고요. 막. 부승관 내가 나갈 거예요. 저거 알지? 그거 삼대미남 있는데 그거 원빈 현빈 부승관.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제가 절대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.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. 아 또 콘서트 앞에 가면 날씨가 너무 또 좋다 보니까 더울 수가 있어서 양산도 많이 챙겨가는 것 같고요. 그냥 찍을 거 아니야? 찍고. 저 냄새가 너무 좋은데? 무슨 맛이야? 초코맛. 빡쳐. 아니야, 벚꽃으로 안 보자. 꽃이 메인이 아니잖아. 여기 그 꽃이 메인 누가 해달라는데. 한국 헤어시다 보니까 일본에 못 가가지고 네, 집에서 보면 이제 혼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파티룸 빌려가지고 하면은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재미도 두 배로 느껴지니까 오인 것 같아요.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이제 공연을 이제 송출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캐럿들과 우리의 9주년을 이렇게 세븐틴 역사상 제일 큰 무대에서 아, 다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9주년이었던 것 같아요.